2023년 7월 6일 현지 시각 오전 6시 10분쯤 되었습니다. 계속 풍선은 뱅글뱅글 돕니다. 선회합니다. 다양한 광경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? 앞에 조그는 카메라고요. 긴 나무. 되게 시끄러워. 짝대기는 이 자체 내의 그 카메라입니다. 우리 자체를 조명하고 비추고 그리고 녹화하는 카메라예요. 보여주는 태양과 함께 쭉 이쪽이 마을이죠. 마을 쪽 사람 사는 곳이 많군요. 여기저기 풍선들 아래에 낮게 마을 쪽을 선회합니다.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. 마을이로. 애기들도 많이 탔어요. 규정에 보면은 아이들은 못 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. 돈 되면 다 태웁니다. 여기 분명히 규정 매뉴얼에 보면 아이들 몇 세 이상은 못 탄다. 청소년 이상은 청소년 몇 세 이상은 이하는 못 탄다.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없어. 애기들도 태워. 그냥 다 태워. 네. 돈 되면 다 합니다. 이 동네는. 빙글빙글 돌고 있군요. 저 풍선 정말 부럽다. 저기. 완전 저공비행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훑어줍니다. 위도 올라가고 밑도 내려가고 다 해보면 좋은데. 한눈에 다 들어오는군요. 괴뢰미 전체 시가지도 들어오고요. 골짜기도 다시 한번 뱅글 돌아서 원위치 골짜기 쪽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늘에 수많은 풍선들 옆으로 근접해서 우리가 봤군요. 지금 보니까 풍선끼리 낮을 때는 서로 범퍼 투 범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하던데. 네, 접촉사고도 뭐 그렇다고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. 저기 하나 그 깡하는 풍선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아직 하늘 위에 높이 많은 풍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. 네. 태양과 함께 태양 쪽으로 있고 태양을 가리고 있는 저 볼룬다나 멋집니다. 다시 우리 방향으로 수많은 볼룬들 시야에 들어옵니다.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군요. 볼룬볼룬합니다. 게다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볼룬하고 같이 있으니까 독특하다 느낌이.
이상요.